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된 통상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왼쪽으로 보면은 공사 현장이 현재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달빛골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건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달빛골 복합문화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상인 3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도심 환경성과 보행로, 통학로를 개선하게 되면 이 동네는 보다 깨끗하고 지금보다 나은 환경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바로 건너편, 20m 도로 건너편에는 초, 중, 고등학교를 이렇게 학교가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이마트 편의점은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건물 우선 가구 우선과 임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지하에는 갤러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면적은 45.2평으로 보증금 500에 35만원 이렇게 임대 완료되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3.5평입니다. 보증금 3천에 150만원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일반 사무실로 면적은 2층부터 5층까지는 전체 면적이 같습니다. 면적이 44.5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1천에 65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로 들어와 있는데요. 한 가구는 체육관 1천에 40만원, 한 가구는 대출 사무실로 보증금 500에 45만원 입점이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1000에 43만원. 마지막으로 5층 같은 경우에는 음악 연습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가장 큰 장점은 옥상에 통신 3사 중계기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입이 연 67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왼쪽으로 보면은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 모두 대리석 및 통창으로 신선과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너가서 또 영상 이어갈게요. 자, 제가 여기 도착해서 약 2시간 정도 지켜보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편의점을 이용한 고객들이 지금 현재 물건을 사고 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카운팅을 해보니까 정말 약 2시간 동안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편의점을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의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차장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자분들도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관계로 이렇게 샷다문을 닫아 놓았는데 주차도 현재 이렇게 2대, 공구상 2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편의점 좌측으로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통해서 현관에 들어왔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측으로는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1994년 10월달인데도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얼마 전에 칠을 한번 하셨는 것 같고요. 자, 2층입니다. 2층 복도 쪽에도 이렇게 CCTV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자, 법인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각 층마다 이렇게 왼쪽으로 또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화장실 이용하기도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자, 3층이고요. 3층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층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가구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만 분리가 되어 있고 전체 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오신 것처럼 건축사 사무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5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5층은 음악 연습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층 역시 좌측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주변 경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 그때 당시에 에폭시로 이렇게 칠을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정면부터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수많은 중계기가 이렇게 내지 옥상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만 연 670만원 부수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알록달록한 건물 하나 있죠. 저기가 대구 월곡초등학교, 그리고 상인중학교, 그리고 상인고등학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오늘 1층에 이마트 편의점 이용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교 주변으로는 또 수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오늘 건물을 뺑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 안에도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노후화된 건물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 되고 나면은 정말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는 건물 또 상권이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더 앞으로 공실 없이, 지금도 공실 없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247.1제곱미터, 구단위로 74.74평, 건물 연면적 881.94제곱미터, 구단위로 266.78평, 사용승인 1994년 10월 15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매매 금액 14억, 용자 7억 1000, 보증금 7500, 인수금액 6억 1500, 월수입 473만원에 은행이자 21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6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260만원에는 옥상 중개기 수익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리는 소폭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